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글로벌 이제 IBD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이제 홈커밍 데이 2023을 이제 개최하면서 글로벌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임에 관련되는 리얼월드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계속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부터는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다. 이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합병에 관련되는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오늘도 양봉 진행하면서 주가가 오전장에 16만 7,500원대.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빠졌던 원봉의 시가 라인도 이제 회복하는 이제 구간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관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10시 45분에 오늘 수능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10시부터 오후 이제 4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6만 7,600원대까지 흐름이 견조하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어제 프로그램 외국인 뭐 이렇게 양매수의 프로그램까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뭐 계속 이렇게 팔고는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이제 수급을 견인하면서 오늘도 프로그램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좀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메릴린치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SC 증권, 소시에트 제네럴, 그다음에 CLSA 증권 이쪽에서 외국계에서도 계속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굳이 비싸게 사가지고 견인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방어하는 어떤 이제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그 테크닉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사주 매입 그 5일차인데요. 어제하고 그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7만 5천 주, 3만 1천 주, 그래서 뭐한 10만 정도. 자사주 이제 신청 물량의 전체를 뭐다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다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갔을 때는 장중에 이제 밑단에서 좀 방어를 해주면서, 긍정적인 어떤 수급 개선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순차병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는 셀트리온 제약이 끌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어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올해 뭐 3월 달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순차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좀 뒤로 갔기 때문에,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어떤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좀 성공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다음 이제 합병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급들이 또 나름 올라갔고, 어제는, MSCI 관련되는 그 편출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편출 대상의 어떤 이야기가 10월 달에 있었다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여기도 보면 양봉이 이어지면서 강한 어떤 거래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해외 의료진의 이제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 뭐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당연히 뭐 반응이 좋겠죠. 염증성 장질환. 인플라마토리 보웰의 디지즈.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이 항암제 시장 다음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크죠.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뭐 류마티스도 있고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도 있고 기타 질환이 많은데 그래서 이 레미케이드라든지 엠브렐이라든지 휴미라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매출액이 큰 어떤 TNF-알파 이제 억제제 관련되는 시장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치료제인데 주 시장 자체가 조금씩 좀 달라요. 같은 어떤 이제 그 TNF-알파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용하는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 다른데 이 램시마 같은 경우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주 시장 자체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기반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한 2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TNF-알파 시장에서는 이 교차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증이 이제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TNF-알파 관련되는 공통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리미션 됐다가 다시 발현됐다가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 항치료제를 계속 쓰게 되면 내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이제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휴미라를 썼다가 뭐 엠브레를 썼다가 뭐 레미케이드를 썼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렘시마 SC는 유럽에서는 뭐 바이오베타고 미국에서는 짐펜터라고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염증성 장치라는 기반 홈그라운드로 가지면서 나머지 이제 휴미라라든지 엠브레 시장까지도 이제 차지하면, 또 SC형이니까 대부분 휴미라나 엠브렐도 SC형이 이제 대부분인데 유독 레미케이드 시장에서만 SC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SC까지 갖고 갖추었으니까 기존에 이제 레미케이드가 확장을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렘시마 SC 짐펜트라는 갈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글로벌 IBD 홈커밍 데이 2023에서 키 오피니언 리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근거 중심의 그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키 오피니언 리드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처방을 이제 늘려가게 되면 이게 뭐 점유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나 이런 행사들을 계속 이제 개최하면서 키 오피니언 리드를 공략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세션에서는 렘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을 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리얼 월드 데이터,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 환자들한테 투여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하고 또 얼마만큼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키 오피니언 리더에게 어필을 하는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호평을 받았다. 자, 그리고 렘시마 SC 어떤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SC 제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 3상 4후 분석에서도 렘시마 SC 정량 투여. 정량 투여는 보통 이제 일상이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이 내약 용량만큼 올려서 이 안전성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이제 이 용량을 올려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상이 바이오시밀러 같으면 삼상에서 급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정량 투여, 도주 이제 엑스컬레이션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안전성 데이터 관련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뷰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해 이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이 부분도 이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의 셀트리온이 어떤 이 커튼 점프를 하는 어떤 부분에 경쟁력을 계속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층적으로 데이터들을 논의하면서 이 참석자들이 뭐큰 관심을 보였고,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확고한 어떤 입지를 계속 다지면서 다른 어떤 적응증의 확대라든지 작은 다른 치료제 시장까지 침투 관련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오늘 셀트리온에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21만 유지하는데, 작년에 한참 또 이제 좀 좋았을 때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0만 원 부근까지 올렸다가 실적들이 좀 부진해지면서 다시 이제 급격하게 좀 낮췄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목표 주가들은 이 내년도에 이제 대폭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양증권의 오병영 연구원이 이제 목표 주가 28만 원대에 있는 게 가장 이제 좀 공격적인 뷰고, 대부분 이제 20만 원대 이제 초반에 있죠. 그래서 4분기라든지 이제 내년도에 유플라이마라든지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결과, 이제 빠르게 이제 PBM 등재에 의해 실적단의 성과를 내게 되면, 컨턴 점프를, 기대하는 셀트리온 어떤 주가는 빠르게 이제 상향, 뭐 25만 원대에서 3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율로, 하우스들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성장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평가도 이제 한양증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주가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방에 이제 태깅 흐름이 다시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향 태깅이라고 하는 말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이 빨간선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견조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도 여기에서 뭐 나오는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일봉상에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그 올해 고가가 18만 원대가 이제 상반기에 좀 있었죠. 그래서 저 가격대 흐름들이 16만 원대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월봉상의 장기 바닥 가격 형태인 20만 원도 뭐 연말이나 연초에 일단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인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